네, 안녕하세요. 화천의 화전민 산초박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이제 산초나무 알이 조드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을에 산초나무 수확해갖고 건조하는 곳인데요. 여기 길만 그동안 이제 좀 보류를 해놨었는데, 오늘 마저 풀을 베려고 나왔습니다. 개우리, 반려견, 호롱이하고 호미가 먼저 이렇게 와서 자리를 잡아주네요. 호롱아, 저리 가자. 아빠, 저리 가자. 이거는. 예, 이렇게 이제 예초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날 일도 날 예초보다는 줄 예초를 하면 거의 김매는 것 같이 풀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쑥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서 줄 예초로 비기에는 지금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줄 예초를 안 하고 그냥 날 예초를 쓰고 있으면 날 예초를 쓰고 있으면 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예초한 지가 열흘이 넘어서 예초한 풀들이 이미 다 말라졌고 그 사이로 다시 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월 중순이면 예초를 해야 될 거고요. 저기에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저기에 제가 여름에 쉬는 그 트리하우스 있고요. 오늘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가 그렇게 맑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양 침충수를 뿌리려고 하다가 그냥 요거 마무리 못한 길 예초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예초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